이 그림의 제목은 황금의 방이에요. 이 벨벳 검정과 대비가 돼서 더 황금색이 두드러지죠. 무의식 속에 있는 풍요롭고 가지고 싶고 잘 살 수 있는 에고의 마음을 한번 인정해 보라고 그린 그림. 풍요로운 축복을 얻으라고 무의식에 암시를 주는 그림이에요. 황금암은 풍요로움이죠. 풍요롭고 부귀, 영화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죠. 귀하고 존귀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. 자, 그래서 그 마음을 무의식에 각인시키고 무의식 정화시키려고 그린 그림이에요. 황금의 방입니다.